안녕하세요. 맛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호식품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영혼을 약속한 남자의 근황이 밝혀져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이한 사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냉동인간으로 만든 남성입니다. 아내를 냉동시켰다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의 사연은 절절한 내막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좋지 못했고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2017년 5월 액체질소 탱크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50년이 지난 2067년에 냉동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50년간 잠정적인 이별을 진행했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총 300여 명의 의료진의 자문을 구했고 전문가까지 섭외하며 냉동인간 수술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초의 냉동인간이 되었기에 언론은 많은 보도를 했고 이 부부의 이야기가 전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구인은 유명인사가 되었고 중국의 사람들은 이 사연을 슬퍼하며 감동했고 응원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내가 깨어나는 50년 뒤에는 자신이 노인이 되어 있겠지만 그 세월을 보낸 만큼 매일매일 아내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쓰며 기다릴 것을 밝혔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대답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남편의 몇 년 뒤 근황이 알려져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새 연인이 생겨버린 것인데 10살 연하의 어린 여자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충격을 금치 못했으며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부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축하해줬을 것이며 자신도 냉동인간이 되어 누워있었다면 아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새 여자친구는 구희의 이 사연을 알고 아내가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이기적이라 비판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냉동시킨 뒤 그녀가 깨어날 그때만 기다리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죠. 정말 겪어보지 않은 고통을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듯하며 그의 근황이 충격적인 것 또한 사실인 듯합니다. 두 번째, 아내가 두 명인 집안입니다. 일부 일처제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두 명인 사례는 상식선 밖에 이르겠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남성이 실제로 아내 두 명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아내는 모두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듯한데요. 원래는 한 명의 아내였는데 아이를 두 명 낳자 육아가 상당히 버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것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런 고뇌를 거쳐 나온 결론은 아내를 한 명 더 만드는 것이었고 새로운 아내가 집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질투라는 것은 없는 듯 보이고 이를 허용해준 두 아내가 남편의 어떤 매력에 사로잡혀 이런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인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남편 등 뒤로 두 아내는 사이좋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까지 존재하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역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미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던 사실 왈가왈부할 이야기는 아닌 듯하며 많은 우려 속에서도 신경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들입니다. 세 번째,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뭐가 어색한지 잘 모르겠는 커플입니다. 사진 속 결혼식을 진행하는 부부가 무언가 어색한데 어색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조화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복장이 서로 뒤바뀐 것에서 오는 것일 것입니다. 중국의 신랑과 신부는 결혼 전 신부 측에서 큰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살이 찐 그녀가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기가 너무 걱정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40kg대의 마른 체형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신랑이 사랑을 쏟아부은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엄청난 고심 끝에 남편이 될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웨딩드레스를 입어주면 안 되냐는 부탁을 했죠. 남자는 꺼려지는 행위였지만 생각이 바뀌었고 아내의 입장이 돼볼 수 있어서 오히려 즐거운 결혼식이 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마음을 밝혔습니다. 배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싶으며 웃음도 나지만 눈시울이 덩달아 붉어지는 듯 합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아내와 웃음 짓는 남편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요즘 따라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듯 합니다. 우울할 뻔한 결혼식이 모두에게 최고의 결혼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이한 사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